157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장수로서 엄청난 영토의 다이묘였는데요. 어느 날 히데요시는 매사냥을 나왔다가 목이 타서 근처 절에 물을 마시러 들어가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처음 어린 이시다 미츠나리를 만나게 됩니다. 물을 얻어 마신 히데요시는 어린 미츠나리에게 돈을 주겠다 하자 농사에 방해되는 갈대 등을 벌채해 세금을 덜 걷는 게 더 좋다고 말합니다. 세월은 흘러 성인이 된 미츠나리는 태아비 된 히데요시 최측근이자 귀족 계급과 관직에 앉았습니다. 히데요시는 명나라까지 넘보았고 명으로 가는 길목의 조선은 반드시 넘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미츠나리는 조선 공격에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지만 히데요시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7년 후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부하들이 만류해도 예의를 갖추지 않는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나라 가게つけたのだ. 당연하가로. 알았어. 자, 조선의 익사와 3년을 가져에 생격모 일신이 있다. 이스라엘의 가치모 조선 신공의 실패에 苦しんでおる. 도와이에 이에야스가 마마사마. 이때부터 미츠나리는 이에야스가 싫었습니다. 천황보다 다이묘들의 힘이 강했던 시절 태압 도요토미 히데요시 후계자 히데추구는 천황에 돈을 줬다는 이유로 회의 끝에 자결시킵니다. 히데요시도 각 지방 영주들의 뜻에 결국 수긍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인물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등장하고 히데요시 후계자 히데추구 수족들까지 모조리 연좌제로 처형시킵니다. 도시대 쇼케이니 덴사세네바 나라는가. 이때 사실 닌자였던 하치메는 급발진하게 되고 미츠나리는 하녀 생존자들 치료를 맡기고 정평이 나 있는 쌉고수 시마사콘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부하가 돼주면 봉금의 반을 주겠다 설득하지만 어림없죠. 그의 집까지 쫓아오지만 시마사콘은 히데요시가 들어온 남봉꾼이라 싫다고 합니다. 노부나가나 유시도다 미메노 요이 메카게다치 주군 노부나가나 2人의 娘을 메카게다시. 거기에 동조하듯 미츠나리도 히데요시 후계자인 히데추구가 억울하게 죽었다 말하죠. 나의 실감이 히데츠구 사모님 무혼의 마음은 아리마세난다. 히데요시가 죽으면 일본 전역이 어지러워질 거다 직감한 미츠나리는 꼭 시마사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었고 이해득실만 존재하는 히데요시 정권이 싫었습니다. 天下 고독고독리니 하시를 때 1人 사가시마니 하시는 건 고독として 面白い 仕事だな. 미츠나리의 진심은 통했고 시마사코는 영지 2만석을 받는 조건으로 아군이 됩니다. 한편 미츠나리 저택에 기절해 있다 깨어난 하츠메. 너의 용기에 자비를 베풀었단 말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아하와 산조가와라데 하테마시타. 모든 가능한 오갈 곳 없는 그녀를 거두어 줍니다. 제히 쓰가이테 그래. 하나지코테 그다사레바 소운의 하타라키와 이타시마스루. 얼마 후 시마사코는 또 다른 강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와레라가 아이만 미루노와 익사가 되고 다리마스카. 야이바 오마지를 것도 말할 것이오. 그날 밤 같은 다이묘지만 주종 관계인 혼다 마사노부와 천하를 쥐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역모를 꾸미고 킹고 중의 코바야카 히데야키 토요토미 계 후다이 중의 후다이의 것을 どれだけ 닦이込めるか다. 미츠나리를 몰아내기 위해 이에야스는 히데야키 포섭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죠. 히데야키는 조선에서 정유재랑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게다 시큐와 스베테 오이쿠이 데오사루 니게루 테키오 우시로카라. 쿠소다야기냐 에츠엔노 중국왕국의 보수다에 우루산데노 와가군은 壊滅状態にあった. 히데야키도노의 부유와 쇼산이. 미츠나리는 도망치는 조선군을 뒤에서 치는 건 무사도 정신이 아니다. 한편 이에야스는 아군을 히데야키가 구했다 두둔한 거죠. 그 후 이에야스는 영토가 줄어든 히데야키를 불러 미츠나리가 적폐다 이간질시키고 쓸만한 부하까지 줍니다. 오레몬!
そちはたった今秀明殿の家臣となった。よく尽くせ。히데요시의 새로운 법도를 알리는 자리. 각 지방 다이묘들이 정무장관 저택에 모였는데 다들 음식에만 관심 있습니다. 겨우 진정시킨 미츠나리, 서로 싸움 금지, 히데요시의 어린아들 히데요리를 섬길 것 등 조항의 서약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죽으면 서약서를 관 속에 넣겠다. 도전적인 핑계를 댑니다. 또 이것도 있나들. 서로 셋이요 견분스는 나다가 미츠나리, 고도가 어떠시며? 무그로데고살. 하네자와 인간의 어역난다. 후과. 하츠메는 아군 닌자 비밀 모임에 나왔는데 닌자들은 이미 이에야스가 새로운 태합이 될 거란 정보를 공유했고 다른 다이묘를 섬길 시 죽을 것이다 합니다. 이미 닌자들까지 이에야스 권력에 붙어버렸죠. 곤란해진 하츠메. 하츠메는 시마사쿤을 만나 이에야스와 몰래 내통 중인 50명의 다이묘들 명단을 넘깁니다. 수많은 다이묘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별채에서 술 먹고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의 짓을 이때 분노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오고 세시와 도노츠와 사게대 우에사마니 오메도리 대기오가 喧嘩口論いたすまじきことその精子をそれがしに差し出したことを忘れたが解散ぞ。 하지만 이내 인지한 척하며 모두를 용서합니다. 어이없는 시마사쿤. 근데 히데요리와 안타이다. 도쿠가와 도노가 아래 하늘이 지기 되었다도와. もし敵国にこのことが伝われば大朝鮮国の将兵は窮地に陥りまする。 그들은 위험인물 이에야스까지 히데요시의 사망을 비밀로 합니다. 히데요시의 시신을 타지역으로 옮겨 비밀 장례를 치르기로 하죠. 그해 말 결국 히데요시 죽음을 모두가 알게 되고 조선에서 돌아온 가토 기요마사는 이에야스와 어머니를 만납니다. 기요마사는 임진왜란 때 한양을 자신의 부대가 처음 입성한 듯 거짓 문서를 꾸몄고 미츠나리가 그걸 캐치해 그를 탄핵시키려 한 사건 때문에 지금도 미츠나리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스파이는 어떤 대화를 엿듣고 그들은 거짓 소장으로 미츠나리를 탄핵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소주? 난노 조선에서 뻘짓한 내용으로 기요마사 소송을 걸어 오히려 미츠나리가 선수친 걸 알게 된 이에야스는 당황했고 빡친 기요마사 패거리들은 미츠나리를 죽이려 들고 네, 정무장관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我が軍は 부산府 あたりで収集のつかの敗戦となり島津が家康になびくわけがない。朝鮮の陣における島津様の働きを褒めており、家康는 지멋대로 조선에서 島津が 활약했다며 그에게 월급을 올려준 걸 알게 됩니다. 예전의 백사 누나죠. 닌자들끼리도 패가 갈립니다. 위기를 느낀 미츠나리는 자신과 꽤 절친 교부에게 이에야스의 야망을 알려라 하츠메에게 지시합니다. 교부를 만나기 위해 오사카로 떠나는 하츠메. 근데 따라 나온 미츠나리가 급 고백을 합니다. 네, 그는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는 유부남입니다. 교부를 만난 그녀는 이에야스의 심상치 않은 자기 편 모으기에 대해 말하고 어서 미츠나리에게 합류하길 전합니다. 되돌아가는 길 하츠메는 미행이 붙은 걸 감지합니다.
どうなされた？発明が戻らんのが気にかかる。그때근처에적이진을치고미친아래목숨을노리고있다는정보를듣게됩니다미친아래는일단피신했고나오의카네추구라는자를만나러왔습니다이에야스에게반감이늘있었던카네추구를영입하게됩니다この合戦の構想の大きさ、日本始まって以来であろう。한편하츠메는부상당한채노예로팔려왔는지한어촌에정착합니다얼마전만난카네추구쪽영지토벌령을이에야스가내렸다는소식을듣게되고天下を真っ二つに割る大合戦を戦おう둘이만난것또한정보가센거죠양쪽진영편가르기눈치싸움등이끝나고상황은점점전쟁쪽으로흘러갑니다간족이에야스뭐니으때토요토미께는고안타요이에야스의익사조아케가타모데가갓데가기하게다전투의승패를쥐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히데아키는어디쪽으로붙어야되나고심이커집니다敵は10万、我らは8万。しかしその半分が山に登って高みの見物でござる。すでに立ったと考える方が自然ではないか。これは理屈に合わぬ。일본반을갈라이에야스의동군미친아레의서군으로나뉘고히데아키는우유부단합니다미친아레는どうじゃ이마다上様の動き感知しておりません恐れながら金吾中納言のお心はもはや家康公と共にあると存じます金吾が松尾山に陣を張ったと동군이벌써도착했다는소식에미친아리는당황합니다오오기조가테니토리온이니에서그리고닌자가미친아리에게준또다른정보我ら上杉勢は三方を固められ、家康の追撃を断念せざるを得なかった。殿のご同僚のお名前も並んでおりますな。これだけの者が家康に組みするとは。미친아리는야습을하자는大名들의말을뒤로하고、평지인関ヶ原로병력을이동시킵니다。関ヶ原に向かう。이후、히데아키를만나미친아리는서군의편에서길간청합니다。不義が正義に勝ってはなりません義のみが。요다대나무세금이지도달한편하츠메도탈출해세키가하라로왔습니다날이밝고양쪽산을본진으로삼은동군과서군뭐길이どうにかならんか전투준비가한창인그날아침그리고조선인포로この者は朝鮮の捕虜だ大砲が手がしたらこいつは天外でございます待ってください시마사코노의부대는맹렬히동군을무찌르기시작합니다아래요시마사군과몰려드는서군의지원다이묘들만만치않은동군의기마병들그리고하츠메는전장에숨어들었습니다조선인이포함된서군의포대는발포를준비합니다미친아리의절친교부가등장승기를잡은듯합니다승기와마린이아니다들이사대에向かって総攻撃の能力を일당백시마사코는동군의표적이되고미친아리는장창병을출격시킵니다사코는다행히죽지않았지만전장으로다시나가길희망합니다히데아케의군대가움직임이없자이에야스는분노합니다
미츠나리는 움직이지 않는 다른 다이묘들을 설득하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마츠오산의 히데아키는 여전히 갈등 중. 전장으로 돌아온 사코. 아들을 마츠오산으로 보내 히데아키 설득에 나섭니다. 사코의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주인 미츠나리노 모시레오. 何とぞ。何とぞ。 그는 드디어 미츠나리 편에 서지만 이에야스가 괜히 자신의 신복을 심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츠나리니 미카사스르도. 돌아오레모. 이에야스오츠자. 이에야스오츠자. 그렇게 히데아키의 군사는 서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은 미츠나리는 패배를 직감합니다. 교부는 끝내 할복합니다. 그렇게 미츠나리는 튀란다고 진짜 튀게 되고 시마사코는 남아 끝까지 싸우며 죽음을 선택합니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조선인 포로의 큰 그림. 얼마 후 자신을 숨겨준 마을은 언젠간 몰살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이후 이에야스의 성 입구에 전시하듯 그는 묶였죠. 그리고 등장한 히데아키. 흑인이 막겠다. 이럴 시대 다 보래. 나미다를 눕혀 세샤를 넘어지리나사레. 이에야스는 마지막으로 미츠나리를 성 안으로 불렀고 둘은 어떠한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면은 무언데 오왔다. 그동안 생사를 몰랐던 하츠메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은 세키가하라 전투의 초점보단 임진왜란에 맞춰 영화 속 인물들을 리뷰해보겠는데요. 임진왜란은 정유재란 포함해 1592년부터 1598년까지입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1600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조선 침략에 실패한 일본은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정확히는 1년 9개월 만에 서군과 동군으로 갈라져 전국의 크고 작은 수많은 다이묘들이 싸운 전투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사망한 후 도요토미 가문을 박살내고자 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심의 동군과
도요토미 가문을 지키고자 했던 이시다 미치나리 중심의 서군의 싸움으로 일본 내에서는 가장 큰 전투입니다. 승자인 이에야스가 향후 에도 막부 시대, 즉 오늘날로 치면 도쿄로 수도를 옮겨 정부를 수립했고, 이 에도 시대는 265년간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영화 속 등장인물들도 상당히 많이 출전했는데요. 먼저 주인공 이시다 미치나리는 평양 전투에서 북진했고, 추위와 보급 차단에 개고생하다 의병들에게 처맞고 이후 행주산성 전투, 즉 행주 대첩 때 조선의 권율 장군에게 털리고 부상까지 당한 인물입니다. 절친 교부역으로 등장하는 본명 오타니 요시스구도 미츠나리와 같이 참전에 함께 털렸습니다. 다음은 높은 투구의 가토 기요마사인데, 영화처럼 임진왜란 초기 때 선봉장이었습니다. 한성을 최초로 입성한 부대는 고니시 유키나가였는데, 가토 기요마사는 자신이 먼저 한성을 입성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고, 그걸 미츠나리에게 걸려 탄핵당하자 기요마사는 미츠나리에게 그때부터 앙심이 있었습니다. 영화 표현처럼 어찌 보면 기요마사가 동군 편에 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기요마사는 불국사를 불태운 인물이며 이순신 장군이 벼르고 벼르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직접 이순신 장군과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기요마사는 의병장 곽재우에게 참교육당하고 울산에서 외성을 쌓게 되고, 조선 명나라 연합군의 포위당에 버티다 군량이 떨어져 배가 고파 아군 시체를 뜯어먹고 말피를 마시고 개고생하다 지원군의 구조당해 일본으로 퇴진했습니다. 다음은 히데요시 정권 때 다이묘들 중 상당히 상위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바야카와 히데야키입니다. 영화에서도 히데야키는 울산 전투에 트롤짓을 문책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유가 무사도 정신이 어쩌고 그건 미화시킨 것 같고, 정유재란 때 울산성 전투에서는 명나라 대군에게 포위된 아군의 구원에 나섰다가 부산성을 비운 건 경솔한 행동이다, 히데요시가 싫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 전투 이후 그의 영지는 심하게 몰수당해 다이묘로서도 강등된 건 맞습니다. 일본 최대의 다이묘이자 권력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재밌는데, 영화 속에서는 악당처럼 나오지만 조선 입장에선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을 참전하지 않은 인물로 유명한데요. 이에야스는 당시 일본 내 넘버원 영지의 탑급 다이묘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의 힘이 필요했고 참전해라 압박을 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가지 이유와 핑계로 참전하지 않았고, 이에야스 군까지 만약 참전했다면 조선은 실제 역사보다 더욱더 혹독한 시련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규모 소규모 다이묘들이 히데요시의 부름을 받고 조선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이에야스는 조용히 혼자 자국에서 힘을 더 키웠고 끝내 세키가하라 전투로 새로운 쇼군이 되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원했고, 1604년에 사명대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기 위해 교토로 갔습니다. 1605년에 사명대사를 만난 이에야스는 자신은 임진왜란과 관련이 없으며 조선에 원한이 없다고 밝혔고, 이 만남 이후 일본은 조선인 포로 1300여 명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란 후 7년 만에 양국 간에 평화가 온 거죠. 현재 역사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에야스가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영화 자체는 워낙 많은 인물들, 지역 이름, 가문 이름이 등장해 무슨 말인가 모를 정도로 전국시대 배경 지식이 없으면 보기 힘들 정도이고, 전투 장면도 엉성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 멈춰서 검색해가며 봤다는, 특별한 역사 왜곡 없이 엄청 많이 간추렸지만 나름 고증을 살리려 노력한 것 같고, 바람케인 히데야키가 끝내 동군의 편에 서며 결정적으로 승패가 갈렸던 세키가하라 전투였습니다. 유일한 가상인물은 하츠메 뿐입니다. 이상 아마보무비였습니다.